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졸 출신의 유정팀원이 4천대 초반에 구직을 한 얘기를 두고서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5시간 전에 유정팀원이 구직에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붙어 있던 회사였는데, 이제 언제 출근할지 조율이 그때 10월 1일로 된 거였는데, 그 기간 동안 그쪽 회사 되게 합격을 알려주면서 그 전까지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유정팀원에게 배려를 해줬대요. 그래서 다른 회사도 너 정도면 많이 붙을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붙었고, 뭐 아무튼 근데 그런 회사가 되게 드물거든요. 좀 이렇게 뭐, 딴데다 보고 연락 줘. 뭐,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제가 저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회사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쿨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멋진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오퍼가. 그래서 아무튼 4천대 초반에 그 회사가 워낙에 좀 여러모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유정팀원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정팀원이 뭘 만들었냐면 소울시티라고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00 게임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새 게임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대략 뭐 이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생겨먹고 뭐 이렇게 3차원 유니티 게임입니다. 이거 블로그나 블로그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만든 게 많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팀너가 올 때부터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아예 픽스를 해가지고 모든 작품을 게임 쪽에 특화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두는 교육기관을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는 안드로이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유정이 취업한 포지션을 보면 서버 및 클라우드 중에 하나를 담당한다고 제가 했는데, 유정이가 직접 이제 후기를 카페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 팀원들을 위해서 좀 시크릿하게 좀 적나라하게 글을 쓴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서버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게임 서버 개발자로 간 건데, 이게 굉장히 보통 게임 서버는 신입을 잘안 뽑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계 난이도나 뭐 여러 가지 뭐 보안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이랑 뭐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들을 안 뽑는데 그걸 뽑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경계를 두지 않고 개발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좀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느낌으로 시키니까 확실히 좀, 팀노바 팀원들이 특별히 강한 거, 거의 외부, 외적으로 공개되진 않는데, 작품만 보면은, 뭐,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지금 팀노바 진짜 신입치고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팀노바의 진짜는 제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 내부에서, 진짜 팀노바 친구들이 왜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작품만 보고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진짜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해도, 아, 진짜 괜찮다 싶으니까 그 연봉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 배운 만큼, 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팀노바 팀원들이 이제 구직을 할때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이 아무래도 저한테 배우니까 저의 영향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암튼, 뭐 이렇게 자꾸 논점이 여러 가지 튀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잘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VR 게임 회사에 가게 되었고 연봉은 4천대 초반인데 이 친구가 고졸이에요. 고졸이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거죠. 아직 나이도 되게 어리거든요. 20대 한 중반 이제 됐나? 원래 저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죠. 24살인가 5살인가 그럴 거예요. 4살인가 그럴 거예요. 3살인가. 그 정도 되게 어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굉장히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팀원입니다. 그래서 4천대 초반에 고졸에 간 거는 최초인 것 같아요. 팀노바에서 약간 기록적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기록적이냐면, 이게 정말 미친 게 뭐냐면, 원래 게임 업계 자체가 일반 서비스 업체보다는 평균 연봉이 좀
싼 편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느낌으론. 물론 이제 게임 업계는 개인이 진짜 잘하거나 아니면 게임 뭐 1인 개발자로 성공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건 이제 성공한 사람만 모아놨을 때그 얘기고, 반대로 진짜 그 평균 연봉 자체가 좀 서비스에 비해서 유난히 열정 페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4천대 초반으로 간건 미친 거죠. 사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느끼셔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IT 업계는 실력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저도 사실은 아 이게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 연봉이긴 했지만, 이제 게임 업계 쪽은 제가 주로 서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버 쪽 프로젝트 한 3개 정도 한것 같은데, 그쪽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계산이 좀안 됐어요. 왜냐면 유정이를 어떻게 볼까?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로 볼까? 아니면은 서버 개발자로 볼까?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아무튼 흥미로운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신입인데 게임 서버 개발자인데 이 친구 꼬졸이야. 그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근데 유정이가 정말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굉장히 못 살게 굴었어요. 그 응용 2단계 수업할 때도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되게 힘들게 더 까다롭게 막 굴어서 굉장히 유정이 되게 어떤 유정이 많이 지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게잘된것 같아요. 요즘 졸업하는 친구들이 1, 2기에 비해서 팀노바가 좀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기 때는 좀 각자 공부하는 느낌이었고, 2기 때는 같이 하는데 막 거기서 막좀 이렇게 힘들어,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가끔 있었고, 근데 2기 친구들도 좀 멋있는 사람 많고요. 1기 친구들도 뭐 쏘쏘하지만 그 와중에 또 되게 스웩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3기부터, 이제 유정이가 3기인데, 3기부터는요 이제 좀 저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때는 보통 이제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가 억대 연봉이라며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의 접근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적대감이 꽤 많고 사귈 거란 얘기 되게 많았는데, 2기 오면서는 그게 조금 줄어들면서 여기 팀노바 실력 있는 곳이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했다면, 3기부터는 아 팀장님 믿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느낌의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증명되기 시작한부터가 그 1기 취업하면서부터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켜보던 친구들이 팀노바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팀노바 실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점, 이런 사귈 거다 이런 불안함이 없어지니까 좀 상대적으로 더 몰입을 해서 더잘 따라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팀노바 팀원들이 점점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비해서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물론 제가 메인원으로 잡아내긴 하는데, 개발자가 해선 안 되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억대 연봉 개발자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 사실 억대 연봉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서 한 회사를 책임질 수 있는 CTO 또는 프리랜서 개발자를 해도 자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 이런 전문가, 그러니까 팀노바가 지향점이 하이엔드를 지향하다 보니까 하이엔드가 결국에는 어떤 가장 고급, 최상위권 뭐 이런 시장을 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팀노바는 개발자는 하이엔드가 아니면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상위 한30% 안에 드는 실력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은 아니고 정말 좋은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좋은 연봉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돼야 여러모로 삶의 질이나 개발적 측면이나 여러모로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친구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이랑 애초에 괜히 제가 명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품이라고 하면은 뭔가 멋진 홈페이지와 멋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명품적
표현은, 그러니까 패션 같은 경우는 명품 브랜드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패션이나 이런 브랜드의 특징인데, 학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은요, 교육기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장인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페셔널로서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나 이런 철학적 방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게 교육기관의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예가가 있어. 도예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지. 이 사람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막 적당히 막 진흙도 묻혀가면서 막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명품이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죠. 그러니까 고졸인데 사천이야.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이렇게 IT 업계가 뭐 여성에 대한 뭐 차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많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팀노바 내부에서는 그냥 다 어떤 실력 하나로 이런 거다 썰어버리는. 학력에 대한 차별,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좀 이렇게 학력에 따라서 연봉이 차등을 두는 거는, 차등이 또 없어도 그건 역차별이라 생각하거든요. 좀더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되게 어리고, 이 친구가 되게 약간 순박해 보이는 느낌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연봉 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잘 해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잘 해줬네요.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대략 이렇습니다. 요즘 대박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대박이 많이 터진다기보다는 그냥 요즘은 스탠다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수업 때 제가 이 친구를 보면은 너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연봉 산정을 하거나 그런 거할때 제가 준 가이드 범주 내에서 보통 결정이 되고 그 이상을 하면은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봉을 더 높여서 취업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받는 만큼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연봉 산정할 때 항상 너 실력이면 요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 대략 가이드를 주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면에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신입에게 안 주는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준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도 뭐 언리얼 엔진이랑 뭐 유니티 엔진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둘다 다룰 수 있다니까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노바 생각하면 단순한 어떤 그런 뭐 교육기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커리큘럼을 특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가이드만 잡고 있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해요. 많은 초보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영상 팀노바 요새 많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기술 중 하나가 영상 처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채팅은 플랫폼이랑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다루는 것도 플랫폼이랑 거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그 영상 처리 기술은 그냥 순수 영상 처리 기술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술명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뭐 아프리카 TV 같이 어떻게 뭐 실시간 방송 이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처리하는 거는 PC든 스마트폰이든 다 되잖아요. 그러한 걸 처리하는 기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굳이 스마트폰에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 보면 막 안드로이드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 건데 그거 아이폰으로 포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포팅이 이식한다는 건데 이식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PC로 해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근데 팀노바가 안드로이드 위주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서 아 확실히 이제 초보분들은 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팀노바에서 웹 개발 쪽을 그냥 특화시키지 않을 뿐이지 하면 또 겁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떤 친구들을 만들고 싶었냐면 결국에는 어떤 회사든지요 최고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해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최고의 포지셔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 장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다그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섭외했던 이제 그 굉장히 잘하는 웹 쪽에서 되게 잘하는 해커 같은 경우는 그 해커 특강을 가끔 해줘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굉장히 바빠가지고 잘못 보는데,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전 직장 이제 보안회사 동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커도. 그냥 개발을 졸라게 잘해야 해커도 그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 했어요. 웹 전문 해커인데, 왜 지금 뭐웹 쪽만 공부하신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개발자, 아, 그 이제 해커가 하는 얘기가, 아니, 결국엔 외부로 뚫어도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뭔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DB도 탈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개발적 지식이 없으면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웹패킹도 하는 거지, 웹패킹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경우의 수에 좀더 강한 것뿐이지, 결국에는 베이스는 그냥 개발이다. 나를 해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개발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도 그 되게 공감했던 게 그냥 개발자인 거예요. 개발자지. 개발자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장르에 특화를 안 시켰을 뿐이지. 그러니까 팀노바에서는 안드로이드 위주로 배울 뿐이지. 왜냐면 운영체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기반이고 리눅스라는 건 유닉스 기반의 어떤 운영체제를 뜻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조차도 유닉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유닉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유닉스가 없었다면 리눅스나 윈도우즈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체제 뿌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영체제한 이해를 어떤 리눅스만 제대로 이해해도 윈도우즈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좀 디테일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 그런 공통 분모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임 개발자야 무슨 개발자야 이렇게 특화시키는 건 장르의 문제지 어떤 그 음악도 그러잖아요. 노래 같은 거, 보컬 같은 거 하시려면 발성은 기본이잖아요. 모든 음악에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재즈 피아노를 치든 클래식 피아노를 치든 결국에는 피아노 타거나는 그 기본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르에 심취하는 방법,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추상적이라서 결국엔 팀노바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 위주로만 이런 걸 이해하실 텐데 주로 이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커리큘럼 딱 보고 그냥 여기 안드로이드 하는 데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어떤 그냥 쭉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어느 분야든 갈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역시나 게임 개발 진짜 미쳤는데 이 얘기가 얘 요즘 감정 폭발 왜 이러지? 아무튼 특이한 친구도 많아요 팀노바에 개성이 되게 강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무튼 팀노바는 굉장히 명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증명하는데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 정말 대박이네요. 그리고 병기도 이번 주가 많이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한두달 전부터 이제 졸업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직을 많이 이제 해요. 지금 이제 추석 끝나고도 아마 열심히 할 텐데 이번 주만 해도 구직 소식이 벌써 한 유정이까지 하면 한 3개 정도 했죠. 3명 정도 했죠. 했는데 이제 그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만 되면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졸업한 친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대놓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다른 소식을 좀더 전달하자면 일단은 왜두 명이 연락이 없지? 아직 연락 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어서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붙어, 엄청 많이 붙고 얘네 미쳤어 요새. 윤주라는 친구는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지? 또 누구지? 이 친구 건탁이란 친구는요. 한쪽에 거의 4,000대 초반, 제 시험 봉보다 한 200에서 300 정도 더 올려준? 아니구나. 자, 얼마지? 아무튼 돈을 되게 많이 우대해줬어요. 한 200에서 한400 정도 더 준대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제
도박 쪽을, 그러니까 건전한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법에는 문제 없는데, 좀 그래서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처음 데뷔하는 걸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좀 그쪽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 커넥션이 자꾸 안 좋게 갈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더 준다는 건 되게 좋았고, 건타기는 그랬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아니 여러 개또 붙었네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인데 내비게이션 쪽 하는 그런 곳에도 하나 붙었었고, 여기서 그리고 또 한쪽은 되게 돈이 많아요. 이게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여기서는 블록체인 쪽이네요. 네, 이쪽 거래소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여기 보면은 다 너무 다르죠. 한쪽은 웹이었고요. 그다음 합격준 회사는 어떤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쪽으로 할 확률이 좀 있고, 나머지 한쪽은 뭐니 얘는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허언증이 있거나 사기를 치는 거 아니면 이거 자체가 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장르에 특화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뢰가 안 가시나 봐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 장르에 그 하지 않아서 팀노바가 워낙에 이제 잘 가는 거니까. 서비스 쪽에서는 저는 굉장히 자신 있고요. 워낙에 그쪽에서 오래 있었고 오래 있기도 했지만 그냥 개발자인 개발 잘하면 분야가 상관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1km 서비스를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진짜 열심히 해서 빡세게 해서 만들어도 물론 그 당시에 소스가 처음 짠 거라서 첫 작품이 1km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막 되게 아쉬운 게 진짜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끝나서도 미련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이직을 할 때도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었는데 보안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뭐 보안에 평소에 관심도 많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개발을 잘하면 그 회사의 보안 회사에서도 어떤 그냥 근본적인 걸좀 보시더라고요. 그냥 개발에 대한 지식, 뭐 코딩 테스트, 뭐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그냥 잘했죠. 너무 맨날 제 자랑이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배우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를 보시고서 이제 그 힘을 내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 자랑 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병기 팀원이 최근에 요거 이제 여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이 회사 갔는데 병기 팀원이 잠깐만요. 병기 팀원이 갔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었죠. 근데 병기 팀원이 이렇게 8시간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라고 본인의 이메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기 팀원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근데 뭐 되게 세련 미 있는 걸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리고 뭐 상협 팀원도 자기 이메일을 공개하긴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상협 팀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얘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본인이 원하니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볼게요. 보자. 어디에 있는 것인가? 확실히 좀 추석 연휴라 좀 약간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이 한적하네요. 물론 저는 지금 온라인 강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이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좀 좋게 할수 있을까 고민 아직도 좀 많아요. 일단 찍는 거는 막 찍으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워낙에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직도 뽀개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아직은 안 차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더 늘겠죠. 어딨지? 어딨냐? 상엽 팀원이 뭐지 이거? 얘 뒤에 요새 왜 이러지? 이렇게 상엽 팀원이 뭐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랬나 봐요. 상엽 팀원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특이해, 얘 진짜. 이 친구 이메일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빼메 같은 거 주시면은 대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스스로 자기 그거를 오픈을 했네요. 아무튼 어메이징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구직을 이제 시작한 친구들, 이번 주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저번 주에 했거나 아니면, 그니까 한달 정도 지난 친구 윤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탁이는 이제 이번 주에 시작했고, 아, 저번 주에 시작했죠? 저번 주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주란 친구 한 명, 그 친구 구직 중이고, 구직 이제 저번 주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만 검토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1000명 팀원까지 해가지고 한 4명 정도가 현재 구직 중이고요. 그 친구도 저저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도 많이 붙었는데 진짜 연봉까지 다 맞춰주고 많이 붙었는데 아직 더 자기가 그 친구가 스타트업 예전에 하면서 고생했던 게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이면서도 연봉이 맞는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스타트업보다는 조금 이제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존나게 많은데 그래서 한 요로 요 친구가 이제 좀 이미 여러 개 진짜 많이 붙었는데도 좀 까다롭게 굴고 있죠. 그래서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이제 구직을 하고 추석 이후에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직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만 3명을 했는데도 벌써 보세요. 이 3명을 했는데도 벌써 남은 친구가 뭐 네다섯 명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죠. 아무튼 조만간 좋은 소식도 알릴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거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어떡할까? 일단은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팀노바에 있는 대부분 취업생들 중에서 정말 80% 이상, 90% 이상은 뭔가 핸디캡이 있어요. 뭐 고졸이거나 전문대거나 아니면 비전공자거나. 학교도 제가 인서울 전공자 손들어봐 하면은 응용 2단계 보면 거의 한뭐 30명 이렇게 오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 두 명, 세명 정도? 그래서 인서울 전공자가 그만큼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주류자잖아요. 비주류가 성공하는 거. 인서울 전공자 애들은 워낙에 그냥 편하게 가요. 학교도 좋고 그러니까 선입견도 상당히 없고 그런데 이제 유정이 같은 고졸 친구도 이렇게 된 거는 진짜 미친 거 같긴 해요. 정말 어떤 교육을 하게 된게좀 뿌듯한 게좀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될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유정이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유정이는 보통 친구들보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 게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이제 그냥 열심히 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취업 관련해서 뭐 제가 최대한 이렇게 그때그때 이슈를 공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팀원들도 이걸 많이 보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지칠 때도 한 번씩 다시 이렇게 마음을 되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